미소는 사람을 아름답게 해줍니다. 마음에 여유를 갖게 해주고 또 행복한 미소를 느끼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게 해줍니다. 그 따뜻한 미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날,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숙이의 맛집 전화 진행의 김명숙입니다. 이렇게 화창한 가을 날씨, 또 오곡이 풍성한 그런 가을 날씨인데요. 자, 오늘은 좀 시끄럽지 않으세요? 아, 제가 원도심 이 중심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대전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여기저기 공사 현장이 많은데요. 자,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있으면 이제 명절도 가까우고 또 명절을 맞이하실 텐데 그런 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흥동에 저기 맛있는 맛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또 느끼면서 함께 맛의 여행을 떠나실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을 만나러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쟤 좀 데리고 갈게요. 자, 가실까요? 어이 친구 뭐야? 같이 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 너무 좋은데요? 완연한 가을 날씨, 네.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예. 아니, 원장님 만난다고 하니까 네. 이 날씨가 이게 완연한 가을 날씨, 가을 남자 같은 분을 만나서 날씨도 오늘 그런 것 같네요. 좋은 프로그램이 온다고 하니까 날씨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테크노파크 원장 최수만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를 이기고 우리 대전이 대전 시민들이 잘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청정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대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의 인사 말씀만 들었는데 뭔가 제가 다 가진 기분이 드네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도 될 정도로 대전에 계신 분들은 다 행복하시고 그리고 행운을 가지고 또 이렇게 모범적인 그런 도시 시민 그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대전이 보니까 주변이 공사하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오시면서도 공사하는 데가 있는데요. 지금 원도심이 생기를 갖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젊은이들이 원도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뭐 유명한 경리단길, 무슨 책리단길 있는데 선화단길, 대흥동길, 길들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좋은 예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니는 데마다 이렇게 또 맛집 막 그런 거리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도 그런 거리가 좀 몇 개 있는데 네.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혹시 그런 길이 될 것 같기도 한 그런 곳으로 네. 저희들이 또 맛의 여행을 갈 건데 네. 오늘 저희들이 먹어야 될 그 음식이 뭘까요? 저도 좀 알고 싶은데요. 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 두루치기도 있고 송칼국수도 있고 김치찌개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는데 저는 이 좋은 먹자골목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오더라도 맛있게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실 준비가 다 돼 계시군요. 지금 많이 허기집니다. 자, 그리고 허기진 배를 네. 채워드리기 위해서 네. 오늘은 막 나물도 잔뜩 나오고요. 네네. 따뜻한 그 뜨끈뜨끈한 돈솥밥. 아, 그렇군요. 네. 오늘 그걸 또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네. 나물하고 네. 돌솥밥. 네. 기대됩니다. 저 예전에 그 어머니들이 장작불 떼면서 그 솥밥. 네네. 그 진짜 맛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맛을 그대로
군수대다 옮겨서. 벌써 군침이 돌고요. 아, 이게 꼬르륵 소리가 방금 났는데 못 들으셨어요. 공사판 소리 때문에 지금 못 들으셨네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출발해 보실까요? 그러시죠. 맛의 세계로 가도록 갑시다.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제가 뵀던 그 모습이 그대로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죠. 오래됐어요, 여기서. 예, 네. 꽤 오래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네. 또 가족 모임이나 또 이제 가끔 네. 식사도 하러 온 네.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이곳에서 지금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 40년 됐어요. 40년? 네, 네. 그 여기 단군 손님 중에 네. 가정을 이룬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많으시죠. 네, 그때 초등학생이 지금은 네. 아, 근데 사장님은 왜 늙지도 않고 그대로세요? 아, 저는 이 채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자, 여기 대전에 그러니까 뭐 진짜 웬만하신 분들은 이곳을 다 아시는데 네. 돌솥밥이잖아요. 네네. 자, 이 집만의 어떤 그러니까 그 맛을 지금까지 꾸준히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네. 그 맛의 어떤 포인트? 네. 비법? 아, 제가 뭐 제자랑은 아닌데 대전에서는 그래도 향토 음식으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저희는 이 지금 수입을 쓰는 게 없어요. 고춧가루, 뭐 마늘에서부터 다 국산을 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는 이 토속적인 나물이라서 일상 그 식탁에서도 다 네, 이렇게 먹는 거라서 질리지를 않으니까 제가 이 한 가지 전문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한 가지 음식을 가지고 네네. 인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네. 않은 건데 네. 그만큼 사장님이 음식에 대한 애착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어서 가능한 네. 게 아닌가. 네. 근데 요즘 물가 상승도 많은데 네. 가격도 되게 착해요. 그렇게 많이 안 오르지도 네. 않고. 아, 저희는 거의 시골에서 제가 이 그러니까 제철에 씨를 뿌려가지고 제가 거의 농사를 지어요. 아, 직접요? 네네네. 네, 네. 네. 그 뭐 야채 같은 거 뭐 이런 뭐 좀 소소한 채소는 제가 다 길러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네. 그래서 그 가격을 네. 계속 유지하신. 네. 아, 그래. 자, 그럼 저희들이 이제 저는 이제 이곳에 와서 주로 돌솥밥을 네. 좀 많이 먹어봤는데 네. 오늘 저희들이 그 돌솥밥만 먹나요? 아, 저희는 그러니까 제육볶음하고 두부두리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또 대전에 또 두부두리치기가 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돌솥밥하고 두부두리치기하고 제육볶음 네. 이 세 가지를 네. 맛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나물 종류가 꽤 되던데. 아, 나물이 뭐 치나물에서 고구마 줄기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농촌에서 나오는 그런 나물 또 야채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한 스물한 메뉴가 나가는 게 한 25가지 나갑니다. 변함없이 네. 그 이 자리를 계속 고수하시고 또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맛을 유지해 오신 그 사장님의 그 맛을 저희들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네. 드디어 저희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원래 저희가 이제 막 돌솥밥 막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돌솥밥만 저희들이 먼저 탁 먹으면 이 뒤에 이 맛있는 것도 못 먹으니까 네. 요걸 먼저 먹고 네. 네. 이제 돌솥밥을 먹는 거로 네.
에피타이저를 아마 두부두루치기와 제육볶음을 먹는 사람들은 아마 저희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게 기본 메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은 대전의 또 음식 브랜드 중에 하나가 칼국수하고 두부두루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부두루치기를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이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방금 해서 김이 무럭무럭 나고요. 두툼. 그리고 이게 손으로 만든 두부겠죠? 네. 손두부. 손두부. 우리 사장님. 손두부. 워낙 오래된 이 전통이 지금 이게 한 여기서 40년. 40년 정도 되셨는데 만약에 이런 맛들이 이렇게 변하면 손님들이 안 오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 맛 그대로. 한번 먹어볼까요? 맛이 어떤가요? 그 두부의 고소한 맛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양념이 딱 있어가지고 저거 밥 없이 먹으면 짜지 않을까? 전혀. 예. 그 고소한 맛이 그냥 계속 남아있는.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두부는 이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그 고소한 맛. 근데 양념이 그 고소한 맛을 또 많이 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예. 오징어도 들어있어요. 저는 이미 가져왔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역시 우리 원장님이 주변을 잘 살피시는군요. 네, 주변을 잘 살펴서 이 대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석 발굴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두부랑 같이 오징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두부하고 오징어가 짝꿍이 됐을까 궁금해요. 두부는 육지에서 나왔고요. 네. 오징어는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과 육지가 잘 화합되면 화합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멋있으니까 인정. 이게 따로 먹을 때하고 같이 먹을 때가 또 맛이 다르네요. 그리고 이게 전통과 이게 손맛, 정성 이런 게 다 배어나서 이게 그냥 맛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원장님이 두부두루치기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좋아하시는 것 중에. 네. 근데 또 더 좋아하시는 것이 옆에? 제육볶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워낙 이 저 고기를 좋아해서요. 정육점 저 막내딸하고 결혼시키겠다고 저희 어머님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 치고는 몸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제가 저 보이지 않는 1인치가 아니라 2인치가 있어서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잘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저희 일이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거든요. 예. 열심히 만나고 애로사항도 만나고 어려운 점, 문제점 이런 걸 만나다 보면 잘 먹고 살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다이어트라는 게 따로 없고요. 돈을 들여서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음식 잘 먹고 기업 지원하러 열심히 다니면 살도 빠지고 기업도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먹는 것까진 좋은데 안 움직여가지고 그렇죠. 근데 잘 먹고 열심히 움직이시면 그만큼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그것도 기업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제육볶음이 이 콩나물하고 잘 어울려서 아주 저 싱싱한 맛, 상큼한 맛도 이렇게 나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먹던 제육볶음하고 좀 다른 맛이 있는데 막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막 심하게 맵지도 않고 거기에 콩나물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아삭아삭한 맛이 같이 네. 나니까 너무 좋네요. 콩나물이 숙취에도 좋다는데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안 아니어도 이 제육하고 만나니까 또 색다른 맛으로. 네. 네. 근데 이거 또 동치미. 아 동치미. 우리 동치미. 아주 좋은데요. 여기 이런. 여기에 이 그 살얼음이 이렇게 동동 떠 있는 네네네. 그런 동치미 맛이 그대로 나고 그리고 이거 이 정도 맛을 그렇구나. 내려면 네. 사실 항아리에서 좀 오래 이렇게 숙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 요즘 식당에서 이런 동치미 맛 보기가 어렵거든요. 보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그러니까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게 예. 그러니까 농사를 직접 지으세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어디에서 그렇게 지으신답니까? 그러니까 시골, 그러니까 가까운 네. 인근에 거기에서 농사를 직접 네. 지으셔서 그러니까 모든 식자재 중에 채소류는 거의 직, 아, 예. 직접. 예. 아 그러니까 믿고 예. 그 좋은 그 식자재를 쓰시는군요. 네. 그리고 이 맛은 진짜 예전에 엄마가 담가주신 그 맛. 그죠? 네. 네. 아이 국물이. 아, 저희들이 너무 맛에 홀딱 빠졌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너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네. 저 역시도 네.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 하면은 아, 무슨 놀이 동산인가 싶기도 하고 테크노파크 하면 또 저쪽 관병동 그쪽에 어떤 소속된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도대체 테크노파크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감이 안 와요. 아 그러시죠. 네. 좀 이게, 소개 좀 해주세요. 아 테크노파크가 파크가 있어서 공원인 줄 아셔요. 그래서 놀이공원이냐는 분도 있고 가전제품을 파는 곳인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데 대전 테크노파크는 기업들을 그 제조, 생산, 마케팅, 홍보, 그다음에 인증, 해외 진출까지를 이렇게 전 분야를 다 도와주는 그래서 기업이 처음 만들었을 때 그런 것을 스타트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커지면 벤처기업이라고도 하고 좀 더 커지면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되는데 대기업이 되기 전까지 있는 모든 기업들을 저희가 1부터 Z까지를 이렇게 다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누구나 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노파크 이렇게 홈페이지 치시면 홈페이지에 큰 글씨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창업인가? 아니면 그 기업 지원인가? 아니면 뭐 인증인가? 아니면 해외 진출인가? 그 분야로 들어가면 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직원을 뽑는다라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직원도 구해주고 네. 아, 또 일자리도 구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교육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다 못하면 우리 대전에 있는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소개도 해줄 수 있는 그러면은 테크노파크가 그냥 어떤 한 분야만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진짜 대전 전체를 다 아울러서 일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음식점들도 이거를 좀 홍보를 하겠다라든지 그러면 홍보 영상도 하는 거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꼭 기술 있는 기업만 돕는 게 아니고요. 전통 산업, 그다음에 우리 방앗간, 떡집 이런 데서 디지털로 뭘 하거나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그 다음에 3D 프린팅으로 예쁜 떡 모양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사전에 만들어주기도 하죠. 아, 그래서 이렇게 바쁘시군요. 그리고 보니까 에너지가 엄청 넘치세요. 그래서 왜 저렇게 에너지가 빵빵 넘치시나 했더니, 아, 근데 하나도 테크노가 사실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덕구, 네. 예, 저쪽, 그쪽 동네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만나자고 하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 원도심, 예, 대전의 원도심, 이곳에서 또 만나자고 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는 저희가
그 주로 기술 기업들을 좀 도왔기 때문에 그쪽 그 탐립동 관평동에 있는 테크노밸리 거기에 있는 기업들하고 많이 협업을 했었고 또 저희 그 이렇게 3D 프린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장비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주사기라든지 약병이라든지 이렇게 만드는 설비들이 그 지역에 저희가 만들어서 기업들이 모여있던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학도시이고 4차 산업 특별시라고 하는데 요즘은 4차 산업 시대에는 AR, VR, 그다음에 또 AI 이렇게 신산업들이 나오는데 이런 기업들은 꼭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도심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대전역에서 가깝고 또 지하철이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곳이 이렇게 이동하기 편리한 곳에 젊은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원도심이 활성화도 되고 또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의미로 저희가 원도심에 건물을 이렇게 좀 사서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그 비즈니스나 기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원도심도 활성화가 되고 식당도 잘 되고 맛있는 음식이 많은 대흥동, 선화동, 원도심 쪽으로 저희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사를 오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똑은 돌리셨어요? 많이 돌렸습니다. 그 상인회에서 상인회에서 사실은 현수막을 오기도 전에 10개를 붙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도 돌리고요. 지하상가도 돌리고 그다음에 건물에도 돌리고 다 돌려서 왜냐하면 저희가 좋은 일을 서로 하자라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계신 분들이 모든 상권 또 뭐 하여튼 기업들 네. 좀 기운이 날 것 같아요. 요즘 네. 안 그래도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축축 갈아져 이게 깔아지는 일밖에 없었는데 이 원장님 이게 이런 소개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와 앞으로 진짜 너무 신나는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더 신나는 얘기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좀 먹고 그렇죠. 하면 안 될까요? 갑자기 허기 가집니다. 말씀을 많이 해서 이게 네. 너무 맛있는데요. 저는 네. 이거 제육볶음이 이 콩나물에 이 아삭함하고 네. 이 고기랑 이런 식감을 또 제가 또 좋아해서 또 그런지 너무 맛있네요. 조금 이따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 대전역 근처에 그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네. 무료로 5년 동안 저희를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는데 처음 사업을 하면 제일 어려운 게 이 사무실을 얻는 거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도 무료로 그 처음 사업 시작하는 분들한테 무료로 공간을 제공하는. 그래서 그거를 하나 했더니 또 그 옆에 다른 분도 건물이 철공소였는데 그 철공소를 무료로 5년간 또 주기로 해서 지금 대전역 주변은 젊은 창업자들이 그 나이 드신 철공소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공간으로 새로 태어나는데 그거를 그래서 창조길 대장간이라고 해서 대장간이 있지만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것과 대장간의 그 경륜 경험 이런 것들이 모이는 장소 네, 그런 장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도 내주신 건가요? 뭐 여러 직원들하고 같이 생각해서 한 겁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뭐 한쪽으로 확 치우쳐서 너무 막 발전하고 막 개발만 되는 게 아니라 네. 예전 것도 그대로 잘 유지하면서 그렇습니다. 융화하면서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철공소에 계신 분들이 네. 예쁘게 로봇도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뭐 자전거 바퀴로도 다양한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서 기업들이 와서 같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맛집 소개를 하러 왔는데 네. 이게 어딘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아름다운 막 별나라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막 먹는 느낌이요. 원장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괜히 막 지금 이만큼 떠 있어요 제가 네. 신나서 이제 곧 우주까지 갈 겁니다. 요즘 뭐 여자들 이쁘다고 하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네. 그냥 대전이 그렇게 점점 변화될 거를 상상을 하니까
너무 신나네요. 신나서 또 먹어야 돼요. 이게 신날 때는 예. 잘 먹고 예. 저희들이 또 아 근데 진짜 우리 원장님 잘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깃밥도 두 그릇씩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 동치미 이 무가 또 맛있는데요. 이 대전 사실 제가 알기로는 대전이 고향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렇잖아요. 보통 내가 살던 곳에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렇게 잘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고향을 찾아오는데 근데 우리 원장님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신데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대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대전에 이렇게 매력에 빠지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93년도에 대전 엑스포 할 때요. 네. 제가 대전 엑스포 때 영어로 통역하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연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대학에서 한 10년 동안 또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그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과학의 도시 또 기술의 도시 그리고 항상 먼저 가고 그런 곳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중심 팔도 음식을 여기 대전에서는 다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뭐 대전 음식 문화 그 박람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팔도의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교통의 요지, 과학의 요지가 아니라 사실 맛과 음식, 문화에 대한 그 중심이 대전이기 때문에 저는 고향이 따로 없고 대전이 고향이다. 왜? 팔도의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은 그런 그 가능성이 높은 도시 그래서 아주 저는 고향이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정말 이제는 대전이 제2의 고향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팔도의 음식을 대전에서는 네. 주로 많이 맛볼 수가 있는데 네. 자, 그럼 팔도의 음식이 혹시 한 곳에 다 모여져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나물이 많은 네. 이 집의 메인 메인 그걸 또 먹어봐야 되죠. 아, 그렇습니까? 돌솥밥. 돌솥밥. 아, 그렇죠. 아주 좋죠. 그걸 또 먹어야죠. 네. 사장님, 돌솥밥 주세요. 한상차림. 자, 우와. 제 생일날 같아요. 그죠? 오늘은 네. 그냥 생일이다 하시고 드셔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열일하셔야 되니까 또 잘 드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여기는 오면은 죽을 먼저 주세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어느 때는 팥죽도 주시고 네. 또 호박죽도 주시고 네. 근데 오늘은 예, 흑임자죽. 아, 흑임자죽. 건강에 좋다는. 네네. 네. 한번 흑임자죽을 먼저 네. 요걸 사... 섞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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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섞어서 한 입. 개인적으로 흑임자를 또 좋아하거든요. 고기 이렇게 물컹물컹 씹히는 것이 꼭 새하려? 네, 새하.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새알은 좀 큰데 요건 작고 식감이 아주 좋고 네. 넘기기도 좋고 고소하고 네, 고소. 흑임자가 또 좋거든요. 그러니까 모발에도 좋고 예.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보통 이 돌솥밥 가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덜어 그렇죠. 먹게 뚜껑도 있고 데가 네. 있는데 사장님 네. 여기 대접 안 주세요. 이렇게 아, 밥 덜게. 아, 저희 돌솥밥은 네. 원래 제가 40년 전부터 네. 간장을 조금 넣으시고 네. 참기름 넣으시고 계란을 먼저 넣고 네. 아 간장을 아, 그, 잠깐만요 사장님 그럼 순서. 한꺼번에 들으면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네. 간장을, 먼저 네. 간장을 레이디 퍼스트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또 여성을 존중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 간장을 넣고. 아, 간장을 넣고. 그런 다음에 계란을 넣고. 오, 계란도 너무 예뻐요. 이게 신선해야지만 날로 먹을 수가 있는. 아, 그렇군요. 요 네. 간장. 이렇게 노란 자위가 있고요. 이게요. 네. 어떤 달걀인지 아세요? 아, 잘 모릅니다. 인삼을 먹은. 아, 그렇습니까? 닭이 나은. 네. 아, 그러면 인삼게? 참기름 향이 아주 좋은데요? 참기름을 이제 넣었어요, 사장님. 네. 뭐, 좋아하시는 나물을 네. 좀 넣고 비비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고추장이. 네네네. 아, 좋아하는 나물. 나물. 네. 이게 그러니까 거의 다 지금 이게 사장님이 다 농사 아, 직접 농사를 지으시고 네. 이게 우리 저 추석이나 명절에는 네. 이런 거 볼 수 있지 사실 평상시에는 나물 잘 안 해 먹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저 다 정성이 들어간 나물들이라서 네. 구하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려운 나물들이 다 있네요. 하나씩 좀 다 넣어야 되겠죠? 네, 네, 그렇죠. 혹시 제가 다 가져가는 게 있나? 아니 뭐 이미 가져가셔서 제가 못 가져가는 것도 좀 있고 그렇지만 그 어차피 다 똑같은 맛을 낼 수는 없으니까. 나물도 나물인데 네. 마지막에 그 비볐을 때 맛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비비는 사람에 따라서 네. 다르고요. 또 아니, 양에 따라서 다르고. 다 넣나 모르겠네. 자, 일단은 네. 한번 비비고 비빈 다음에 추가적으로 젓가락으로 비비는 게 좋은가요? 숟가락으로 비비는 게 좋은가요? 아, 원래 젓가락이 잘 비벼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오늘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원래 이 또 비빔밥 하면 아, 저 아랫지방이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버금나게, 네. 버금가게. 네. 대전이 이쪽 지방, 저쪽 지방하고 다 가까우니까 네. 그 지방의 음식들을 쉽게 그래도 다 네. 맛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그 지방을 안 가도. 그런데다가 네. 대전만의 독특한 이 손맛, 네. 또 방법론 이런 걸 가지고 또 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아우 나물 냄새 너무 좋다. 게다가 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 네. 어 근데 전 진짜 이게 밥을 다 덜어내서 따로 이렇게 비벼 먹는 줄 알았거든요. 요즘은 많이들 그렇게 해주셔서 하도 예전에 왔던 기억이라. 이게 대전만의 네.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융합. 차, 융합. 네. 아. 이런 사실은 저는 외국인들을 만나면 네. 이렇게 먹는 순서, 방법 이런 것들도 네. 창의성이 더해지면 네. 대전만의 경쟁력을 갖춘 그런 음식 문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만드는 거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합하는 거. 네. 네. 어떤 맛이? 말이 필요 없어요. 드셔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솔직히 뭐 맛 표현 어떻게 해요? 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팔색조의 맛? 이야. 와. 하나하나의 맛이 씹을 때마다 나타나는? 네. 네. 그러니까 그 비빔밥이 정말 맛있는 비빔밥이요. 섞였을 때 그냥 고추장 맛만 나는 게 맛있는 게 아니라 예. 그 나물 하나하나의 맛이 입안에서 예. 이렇게 느껴질 때 예. 그게 진짜 맛있는 비빔밥이거든요. 예. 지금 그 맛을 지금 다 느끼고 계시죠? 아, 그 이상입니다. 네, 그 이상이라서 지금 요 밤이 하나 이렇게 씹히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고구마 순이 씹히고 있네요. 아우, 우리 사장님이 왜 이렇게 비벼 먹으라고 하셨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물이 조금 차잖아요. 예. 그러니까 밥을 덜어내는 밥이 식어서. 아, 그렇군요. 네. 비비면 이런 맛이 안 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따뜻한 밥에 비벼야. 이걸 먹고 네.
된장국을 주셨는데 전 동치미를 먹을래요. 저는 된장국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된장국 맛이 네.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연하지도 않고 딱 요 팔색조 이 돌솥 비빔밥에 딱 맞는 정도에 야 이거 진짜 원장님한테 제가 홀딱 넘어가서 된장국 안 먹으려고 갑자기 막 이렇게 잔잔한 호숫가에 돌덩이 하나가 작은 돌덩이 톡 튄 그런 맛? 혹시 시인 아니세요? 가을이 되면 다 시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 된장은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이 막 입 안에서 가지 각색에 막 이런 맛을 내고 있을 때 얘가 싹 진정해. 아직 남았어 먹을 거 이러는 느낌. 네. 네. 아 진짜 표현은 이게 전문가에다 플러스 시인에다가 거의 가수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네. 원장님이 옆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덩달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원장님 근데 요즘 스포츠 융복합? 네. 스포츠 융복합 그 무슨 어렵죠. 네, 융복합. 스포츠에 웬 융복합이 있나? 융복합? 네. 혹시 좋아하는 운동이 뭐세요? 저는 일단 배드민턴. 아, 배드민턴. 네. 그러면 배드민턴 하면 네. 상대방이 있어야 치잖아요. 있지 않아도 있는 듯한 이런 것을 우리는 증감현실 또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데 네. 가상현실에 내가 좋아하는 최소만 선수하고 치고 싶다 그러면 앞에 나타나서 같이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이용대랑도 제가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배드민턴 공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치면 허공을 치지만 느낌이 친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운동을 잘 못하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치고 싶은 분하고 같이 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것을 이런 것을 복합, 융합도 하고 복합했다라고 해서 디지털 기술을 이렇게 같이 해서 사실은 아날로그 스포츠를 디지털로 해서 가상현실로 우리가 실제로 운동하는 느낌이 들 수 있게 해주는. 와, 그럼 진짜 땀도 많이 나겠는데요? 땀 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네. 그 운동 효과가 평상시 하던 것보다 한 두 배 정도 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진짜 운동을 못 해가지고 지금 확 찐자가 되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저 스키 이렇게 하는 것을 예. 우리 원도심에 1층에 시민들이 오는 그 개방형 혁신 공간이 있는데 예. 거기 오시면 스키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운동 기구가 있는데 다 무료고요. 거기서 한 5분 10분 하면 그 확진자가 아니라 24인치 25인치로 이렇게 줄어들 수 있도록 진짜요? 허리 운동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운동을 해서 네. 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떤 분이든 대전 시민들은 1층에 오셔서 누구나 아무 때나 쓰실 수 있으니까 오시면 그 스포츠 융복합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 빨리 가고 싶다. 네. 이거 먹고 빨리 가봐야겠다. 아, 곧 오시죠. 일단 그러려면 건강하셔야 되니까 그쵸? 이 돌솥 비빔밥을 저희가 잘 먹읍시다. 네. 네. 자, 일단 얼른 먹고 맛있습니다. 여기에 동시에 된장국까지 이렇게 같이 먹으면요 또 다른 맛입니다 이게. 근데 예전에 제가 왔을 때는 하얀 쌀밥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많이 웰빙웰빙 건강식 하다 보니까 네. 잡곡밥으로 사장님이 이렇게 바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게 팥인데 이게 팥이 건강에 진짜 좋고. 만병에 좋은 건데 그쵸. 팥이 들어가 있고 한 번은 따뜻한 된장 한 번은 차가운 동치미 그래서 겨울의 맛 여름의 맛 또 가을의 맛이 되죠. 그게 섞이면 대전은 좋은 게 이렇게 맛집이 그냥 잠깐만 가면 맛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맛집이요. 대체적으로 화려하거나 막 시끄럽거나 이렇지 않고 그냥 맛집도 잔잔하니 조용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여기는
진짜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고 한번 하면 접지를 않아요. 아무리 코로나가 어렵다고 해도 끝까지 네, 아유, 책임을 가지고 계세요. 충청도가 인내심 짱이에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코로나도 극복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더 사랑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나와서 말씀인데 코로나 때문에 진짜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또 하나는 우리 원장님께서 급여에 네? 반, 네. 아, 40%인가요? 네, 50%입니다. 50, 네. 반, 아, 반을 다 기부하시고 뭐 더 놀라운 거는 얼마 전에 또 네. 상을 당하셨는데 네. 거기 그걸 또 다 기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이게 근데 혼자만의 일로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 그 대전 광역 시장님도 사실은 급여의 50% 내신다고 하셨고 또 대전시하고 같이 일을 하는 저희 기관도 어려울 때 대전 시민들이 어렵고 이럴 때 같이 동참하는 게 그 기관장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뭐 창피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냥 저희 직원들이 더 중요한 건 저희 직원들이 같이 동참해 주신 거 그다음에 피가 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서서 헌혈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을 네. 때인데 적십자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최근에는 우리 그 폭우로 그 원도심이 피해가 좀 많았었는데 사실은 그 원도심 그 하천에 가서 여직원이나 남자 직원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렇게 원도심 복구를 위해서 그 폭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 동구, 서구, 유성구 할 것 없이 다 저희가 같이 가서 유관기관들하고 했었는데 그게 다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이 동참해서 가능한 거고요. 네. 그래도 그게 누가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 그 제가 기사에 그 머리글에 협업과 혁신으로 네. 대전을 대박나게 하겠다. 이게 큰 소리를 빡 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전은 사실 그 좋은 자산이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잘 구슬이 서말이라도 꽤야 이게 보석이 네. 되는 건데 좋은 자산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대덕특구 지금 리뉴얼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정부 삼청사 네. 특허청 관세청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 그다음에 육군본부 해군본부 뭐 이렇게 군 그다음에 그 우리 코레일 본사 네.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이렇게 많은 자산들이 많고 대학이 20개나 있는 거 모르셨죠? 대학 많죠. 네. 인재도 많고 과학도 있고 기술이 있는데 이걸 꿰미 된다. 그게 협업입니다. 그리고 혁신은 코로나가 오든 경제위기가 오든 폭우가 오더라도 우리가 협업을 해서 더 빨리 그 혁신을 하면 우리 대전이 대박난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뭐예요? 저희 직원들하고 만든 이게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보면 대전 지도가 나비 모양입니다. 그냥 나비가 아니고 호랑나비예요. 우리 옛말에 호랑나비를 잡다라는 뜻이 애군을 없애고 행운을 잡다. 그래서 대전하고 같이 일을 하면 대박 난다. 그래서 거기 있는 자산들을 그린 겁니다. 대전이 나비? 그냥 대박이 아니고 또 세계로 나간다. 글로벌로. 그래서 대전은 전국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전 세계로 나가서 혁신을 이끌어서 전 세계를 이끄는 도시가 바로 대전이다. 박수! 고맙습니다. 와, 이건 진짜 박수 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아니, 진짜 원장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대전이 나비 모양인 거 진짜 처음, 아니, 어쩜 이렇게 대전을 정말, 정말 사랑하시지? 이 정도면 믿고 맡겨도 되겠네요.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만 더 공개해도 될까요? 또 놀라운 가능하다면. 게 또 있네요. 더 놀라운 네, 게. 네, 또, 우리 저 대전 시장님, 허태정 네. 시장님께서 네. 대전하고 세종이 협업을 해야 된다. 네. 네, 그 협업 얘기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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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협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여기 대한민국 전도에서 나타납니다. 네. 나비 모양이고 세종이 있습니다. 네. 협업을 하면
충남하고 충북을 합하면 이게 또 다른 나비입니다. 나비. 그래서 이 충청권이 다 같이 협업을 하면 대한민국을 꽃을 피운다. 나머지 지역은 다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나비가 전국에 화수분을 들여서 대한민국을 꽃 피운다. 코로나 시대의 희망은 대전이다. 그리고 세종이요? 네. 저희 나라 지도같이 생겼어. 그렇습니다. 모양도. 또 그렇게 모양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발견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서 와. 협업을 해야 되고 그거에 앞장선 분이 우리 대전시의 허태정 시장님이 제일 먼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맛에서 감동을 먹고 또 우리 원장님 때문에 또 엄청 감동을 먹어가지고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이 가슴이 벅차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밥맛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살맛 나네요. 살맛 나. 그렇죠. 네. 잘 먹으면 살맛 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살게 되고요. 예. 그렇게 대전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런 많은 일들을 해나가신다고 하니까 진짜 살맛 나네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힘으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짜 이게 융합이 잘 돼서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곧 올 겁니다. 곧 올 거고. 네. 코로나가 위기지만 대전한테는 기회다. 그래서 이 맛집들에서 잘 먹고 우리 모두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오늘 이 돌솥밥 매력에 푹 빠졌다가 원장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제가 오늘 집에 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감독님 저 이따 좀 꺼내줘요. 네. 저희가 또 이 자율주행 차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자율주행 타고 차 타고 집에까지 무사히 잘 갈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드론 그 실증화 도시도 하고 드론 특구도 만들게 되면 드론 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세상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와, 드론도 타고 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원장님 어떡하죠? 네. 마칠 시간이. 그렇군요. 너무 헤어지기 싫은데. 다음에 또 원도심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잘 또 오늘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난다, 신이 나, 신이 난다, 신이 나, 신이 난다, 신이 나. 오, 좋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서 신이 난다, 신이 난다, 신이 난다, 신이 나. 대전이 발전을 해서 신이 난다, 신이 난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열정이 너무 대단하셔서 에너지가 너무 감탄만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만이 우리의 만남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또 만남을 기약하고 자, 멋있는 구호! 협업과 혁신으로 대전을 대박낸다! 화이팅! 화이팅! 신이 난다, 신이 난다, 신이 난다, 신이 난다, 신이 난다.